모텔 앞을 지나다 보면 주차장 입구에 길게 늘어선 이런 걸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상점에서는 보기 힘든데 유독 모텔 주차장에 이런 화려한 가림막이 있어 괜히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림막이 설치된 이유는 과거 모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나 모텔 다녀올게!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죠. 단순한 숙박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이거나 문란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모텔 주인장은 손님들의 사생활 보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림막도 그런 사생활 보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주차장이 훤히 드러나 있다면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어? 저거 코코차인 것 같은데? 응? 코코차 없는 이유? 아, 그 코코 자전거 같은데? 어? 라고 생각하며 같은 불편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림막을 설치하면서 외부에서 주차된 차량과 번호판이 보이지 않고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시선에 노출되지 않아 사생활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8년 서울의 한 모텔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명분으로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직접 가려주는 번호판 가림 서비스까지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당시엔 그만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커진다고 해요. 차가 주차장 안으로 진입할 때 가림막 때문에 앞차가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나거나 출차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에서는 2011년에 미관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모텔 165곳에 설치된 209개의 가림막을 정비해 일부는 아예 없애거나 바닥에서 1.5m 정도 띄우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정비를 잘한 모텔은 청정업소로 홍보되며 좋은 이미지를 얻었다고 해요. 이후에도 모텔 업계는 빠르게 변화했는데요. 예전엔 가림막이 일종의 사생활 보호 장치였지만 이제는 가림막 없는 주차장과 개방형 프론트 도입으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예약앱인 야놀자와 여기어때 같은 플랫폼들도 이런 변화를 앞장서서 이끄며 숙박뿐 아니라 보드게임이나 뭐 조식 등 다양한 서비스까지 뭐 홍보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모텔은 과거의 러브모텔 이미지를 벗어나 모텔 하면 떠올랐던 가림막이 하나둘 사라지는 건 단순히 시설 개선을 넘어 이제는 남눈치 적당히 보며 당당하게 사랑해도 되지 라고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게 몸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코코브라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